왜 날 찍어? 안 돼, 날 오늘, 찍어. 아, 오늘은 자기가 주인공이란 왜? 말이야. 아, 자기가 또 깜짝 놀랄 만한 또 그런 게 있어. 깜짝 놀랄 만한 뭐? 아, 그런 게 있는데 있잖아. 오늘 드디어 우리 우리라기보다는 드디어 우리 이제 제네시스가 나온 날이다. 벤츠 아니었어? 어? X6 아니었어? 힘의 붙이다. 내가 힘의 붙이다. 아, 안 되겠다. 아직은 안 되는구나. 아, 이거 지금 3개월 넘게 기다린 거야. 그날이 오늘이야?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어떤 차를 뽑았을지 궁금하셨던 분들 조금 있으시죠? 갑자기 뭐 유튜버가 됐냐? 오늘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신 야, 빨리 가자. 분들 빨리 가자. 보여드릴게요. 짜잔. 야, 신났니? 야, 자기야. 여기서 제네시스밖에 안 보여. 탱크 한 대 서 있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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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웅장하다. 웅장해. 자기야. 너무 예뻐. 이거 우리 차지? 감사합니다. 자기야, 우연히 화이트! 어, 맞아. 화이트! 자기야, 이거 어때? 첫 심을 본 느낌이? 어, 이거 그림 봐봐. 너무 예뻐. 장난 아니지? 어, 이 화이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이 라인. 오늘 이 차 보는 줄 몰랐지? 어, 나 그냥 지금 아침 먹으러 나온 줄 알았잖아. 이 아침에 오늘 공복 있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 대박이야? 와! GV70 상대 안 되지? 역시 GV80 최고. 자기한테 막 제대로 산다고 얘기 안 했었잖아. 어. 근데 갑자기 내 차가 없어졌더라고. 어, 그거 몰래 팔았어. 어디 갔어? 지도세도 몰래 팔았어, 5시리즈.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간 손님. 야, 그 얼마 타지도 않았던 건데. 아, 우리가 이제 애기 키우면서 차가 너무 좁았잖아. 근데 이 크기 딱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좋은 차는 솔직히 필요 없었는데 그냥 큰 차, 패밀리 차. 그래, 그때 그냥 스타리아를 사줬어야 되는데 좀 기다렸다가. 스타리아? 어, 초대형으로다가. 내 친구들도 스타리아 관심 많던데. 그치. 근데 이게 지금 2.5에다가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지? 아주 옵션 막 좀 많이 때려 박았어. 여기 옵션 다 있어? 아,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 이제는 그러면 휠도 큰 거겠네? 아, 뒤져. 한번 봐봐. 그래? 이 휠 몇 인치야? 이게 제일 큰 휠이야, 제네시스에서. 진짜로? 어, 20인치가? 최고 좋은 옵션. 22인치 있는데? 아니, 그 잘 잘못 알고 있네. 거기 아니야? 아니야. 세대꾼이네. 이게 제일 비싼 거야. 아, 진짜야? 어. 자, 이게 드디어 자기 차다. 아니다, 자기 차는 아니야. 누구 차야? 이거 장기 렌트로 산 거라서 빌린 차. 아, 그래? 어, 우리 차라 그랬다가 또 댓글 나온다. 야, 이거 무슨 렌트 했는데 무슨 너네 차냐? 빌린 차. 빌린 차. 어, 장기. 오랫동안 빌린 차. 이거 반납해야 돼? 어, 나중에 반납해야지. 그래? 아, 정 안 가. 그러니까 이 차 타고 제주도 여행 4년 동안 왔다고 생각해. 어때? 그래도 좋다. 이 차가 좋았던 점은 그냥 예쁘고 앉았을 때 그 공간감. 그치. 어, 그것 때문에 얘한테 끌렸지. 자기 이제 실내를 볼까? 아, 봐봐. 무슨 색깔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 내가 다 넣었으니까. 아, 시트는 기억나. 시트 블랙으로 했어. 뭐? 블랙. 그냥 블랙. 항상 검은 옷만 입잖아. 나 항상 청바지만 입긴 해. 아, 잘했어. 뒤진다. 아주 그냥 이제 청바지 물때 다 타기 생겼구나. 따라다란땅 딴딴딴딴 블랙이 아니죠. 오, 역시 베이지가 예뻐. 이걸 베이지라고 하는 거야. 어? 달색엔 베이지. 아, 일단은 차에 타볼게. 자기야,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와이프가 감동해서 눈물 흘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 어, 그런 장면이 아예 안 나오면 이거 유튜브가 살겠냐? 미안해, 그렇게 못해. 네, 이거 먼저 뜯어 주시겠어요? 이런 거는 진짜. 오. 그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차량 이제 집 안에 있어도 핸드폰으로 원격 시동이나 내 차 위치 추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요거 회원가입이랑 요거는 조금 이따 도와드릴 거고. 그럼 성함 애칭 다산동 초미녀로 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방금 봤어? 어, 왜? 어떻게 되는데? 이거 진짜 신기술이야. 아, 의자 움직이는 거? 이 차문을 여니까 이 의자가 이런데? 불쌍한 우리 와이프. 그런 의자가 움직이는 차도 못 타보고.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냥 평상시도 이렇게 텐션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되잖아. 어때? 나랑 잘 어울려? 베이지. 네. 이거 어차피 5년 뒤에 반납한다며. 4년. 막 타? 4년. 어? 4년 뒤에? 어, 4년 뒤에 반납. 이거 청바지 입고 타고 뭐 어때? 어차피 내 차 아니잖아. 명의는 돈은 내가 내니까. 아, 이 차는 그리고 디젤 아니고요. 빨리. 잘 누가 리뷰하래? 맞잖아. 아, 2.5. 자기야, 이게 웬만한 외제차보다 비싸. 그래, 이게 얼마? 옵션 다 나서 거의 8천? 8천만 원을 4년 동안 내는 거야? 어? 아니? 이 차를 나중에 갖기 위해서는 또 저금해야 돼.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4년 동안 빌린 차.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차를 사? 어, 요즘 이런 식으로 사지. 왜? 돈 아끼려고. 아끼는 건지 모르겠다. 편하게 얘기해주면은 제주 놀러 가면 우리가 렌트하지. 그런 기분으로 타면 된다고? 어, 4년 동안 제주도 여행 간 거야. 어, 그런 기분으로 타면 되겠어. 어디 가서 우리 차라고는 하지 말고 깨끗하게 탈게.
어때? 이 실내 보면 어때? 이런 거? 실내 보면은 일단은 고급스러워. 다른 차보다. 그치? 그렇지 않아? 공감이 대박이지. 이런 느낌도 좋고. 그치. 여기 딱 닫았을 때 이 깔끔함. 그리고 있잖아. 여기가 되게 두꺼워. 아, 옛날부터 두꺼운 거 좋아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두꺼운 거 좋아하지 마. 그게 아니고. 맨날 두꺼운 걸 좋아해. 어때? 핸들은 만족스럽게. 미쳤나봐! 야, 그런 거 하지 마! 이거 어서. 뭔가 더 고급스러운 게 있지 않아? 그거면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얇으면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 자기 거는 얇더라고. 여기도 수납 공간. 딱 이렇게. 아, 여기 또 수납 공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시면은. 아, 요 아랫부분? 좋지. 요 아랫부분 수납 공간 있네. 그리고 수납 공간 하나 더 있어, 여기. 아, 저 문 옆에? 응. 이 핸들은 어때? 이 핸들 이거 호불호 좀 많이 갈리는데? 핸들이 솔직히 예쁘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거 빨리 이런 거 뜯자, 이제. 이거 뜯어보자. 왜?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니, 왜? 내가 뜯을게. 아, 이런 거 원래 빨리빨리 뜯는 거야. 여기 먼저 뜯을까? 3, 2, 1. 괜찮아, 내가 더 잘해줄게. 거기 물티슈로 막 몇 번 따고 해야 돼, 알았지? 아, 이렇게? 그렇지. 이 시트도 우리가 내 옵션 다 든 거야. 천장도 다 스웨이드. 느낌 보드랍지? 저 위에 선루프. 요것도 내 옵션 다 든 거야. 나 뒤에 타보고 싶다. 자기야, 이 옵션 얼마를 처발처발해서 빌렸는 줄 아니? 감사합니다. 그거 빌렸다고 해야 돼. 빌렸어요. 빌린 차. 빌린 차. 이거 나무 색깔도 내가 든 거고. 잘 어울리지 않아, 이 나무? 응, 어울려. 자, 이제 뒷좌석. 아, 뒷좌석 이제 넓네. 그치? 이게 쿠페형 자동차보다 원래 이런 정통 SUV가 좋다니까. 와, 난 이 뒤에가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자기 얼굴이 안 나오니까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이 옵션 다 넣었어. 수동으로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수동? 수동으로 올릴 수 있는 옵션 넣었어. 운동 원활할 때 내가 팔 근육을 키울 수 있게. 자, 요거는 수동으로 이렇게 해서. 옵션가 이거 100만 원이야. 수동 옵션. 진짜로? 근육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요것도 막 왔다 갔다 앞뒤로 할 수 있지? 아, 그럼.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도시락? 야, 너 너무 과격해. 야! 인절미 들어있다. 그래도 이렇게. 폭신폭신하지? 폭신폭신해서 쿠션감 있어서 좋고. 컵홀더. 컵홀더 이렇게 쓴 거 맞지? 여기 있으면 편해, 진짜. 이 썬루프 개방감이 죽이네, 이쪽에. 그리고 여기 스피커는 저희가 원했던. 렉시콘 넣었어. 렉시콘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진짜 나는 막 끼어서 안 넣지만 또 자기네 귀가 또 호강한다고 또 내가 넣어줬다. 네, 한번 귀 호강 한번 해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창문을 열어볼게. 창문을 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개방감이 더 드는지. 야, 예쁘네요. 예쁘네? 헌팅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거를. 오늘 열면 안 되고 내일 열어야 돼. 짜리 열었는데? 진짜로 또? 아니, 열면 안 된다니까? 아, 이거 다 괜찮아! 아니, 안에 다 꾸겨져. 안 꾸겨져. 자기야, 내가 찾을 때마다. 다시 얘기했지. 자기 몰랐지. 찾을 때마다 내가 하는 게 없는 거. 귀찮아서. 이거 우리 차 아니라고. 내가 항상 세뇌시켜줄게. 빌린 차. 알았지? 빌린 차야. 갑자기 부끄러워지는데? 자, 이 차는 7인승이기 때문에 3열을 탈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딱 가동이지. 딱. 봤지? 내가 할 줄 몰랐지. 버튼이 되게 쉽게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일로 와봐.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알지? 최첨단 시대잖아. 시대. 자, 여기 봐봐. 이거 뭐야? 일로 와봐. 여기 되나? 어때? 가만, 세야, 가만. 요즘에 최첨단 시대야.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미쳤나 봐, 진짜. 평상시 이렇게 좀 열심히 찍어주면 안 돼? 너 왜 그래? 그리고 저 오른쪽도 열어봐. 그렇지. 가만, 가만. 가만, 가만. 여기 에어컨도 있어. 그치? 이게 이제 3열을 위한 자리야. 이거 뒷목 세워봐, 이제. 뒷목은 수동일 거야, 아마. 자, 수동. 난 운동 많이 안 했어. 안 했어도 쉽게 할 수 있다. 너무 그렇게. 운동 안 했어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렇지. 다리 하나 넣고. 그럼 설명 안 해도 돼, 빨리 타. 그것이 다 잘려. 이렇게. 타서. 와, 거의 간이 의자다. 뒤로 딱 당겨봐, 이거. 이 의자를. 얘를 잡고. 이렇게 이제 내릴게. 3년 앉을만 하지? 어린 아이들은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른은 약간 이렇게 꼬부려야 되고. 이거 뭐지? 왜? 수납판. 수납도 넣을 수 있어. 그리고 이쪽에도 공조 버튼 이런 거 다 있네. 있을 거 다 있네, 3열에. 와, 좋다. 얘는 뒷모습이 더 이쁜 것 같아. 앞모습도 아닌가? 자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차를 너...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어. 뭐? 이리. 와, 나 하트 나온 줄 알았다. 뒷모습 이쁘지? 뒷모습도 예뻐. 그리고 이게 가솔린을 넣어야 이렇게 배기구 두 개가 생기는 거야. 그럼 디젤이면은 하나고? 디젤은 아예 없고. 이거 빨간색 너무 예뻐. 4WD가 뭐야? 사륜! 그 GV80이 뭔 뜻이야? G80. 80년대생만 탈 수 있는 거야. 트렁크 열어봐. 트렁크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봤나 보네. 이거 원래 못 찾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트렁크 열리고요. 진짜 높다. 그치? 넓지? 사람들 이런 거 하던데? 뭐?
이렇게 뒤로 가봐. 이렇게 앉아서. 그때 뭔가 좀 섹시하게 앉아야지. 아 미안해. 난 그건 안 돼. 이거 차박 가능하겠지? 이 정도면.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다. 아 차 넓다. 진짜 저 먼 거리 봐봐. 되게 멀리 있지? 어 저 앞에 있어. 그치? 저 앞에. 여기 문 안 닫았어? 닫아 세게. 아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싹 닫히는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면은 나중에 애기들 손가락 끼면은 위험하대. 그래? 어, 돈 아까워서 앉는 게 아니야. 누가 뭐라 그랬어? 난 그냥 물어본 건데. 이 차는 그냥 이렇게 딱. 사실 좀 아까웠어. 될 필요 없지? 어. 자기 진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또 차를 바꿔주고 가족을 위해서. 어. 고맙다고. 좀 더 감동적으로 안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뭔가 이렇게 눈물 죽죽 나게. 여보 이렇게? 어 주룩주룩 여보, 나게. 아침도 못 먹고 나가고 저녁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차를 줘야 먹지. 무슨 소리야. 자기 아무튼 너무 고마워. 어 이거 진짜 사고 나자고 잘 타고 댕겨. 아 그리고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차는 아니야. 빌린 차야. 빌린 차 잘 타고 다닐게. 어. 고마워. 헛짜리 제네시스. 저는 허를 달고 다닙니다.